할렐루야!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한 밤을 보내셨습니까? 이 새벽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을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리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루는 갈도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스루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주었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주음 같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으리라. 우리는 지금 7월 한 달간 새벽 기도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고 토요일만 현장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특별한 날이죠. 1000번째 기도 대행진 천일이 되는 날인데 여러분들 성전에 많이 나오셔서 3년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순애 전도사님이 3년 전에 부흥성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20세기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기독교 지성인을 뽑으라고 한다면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 교수였던 C.S. 로이스를 뽑을 것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기독교인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불치병으로 죽어갈 때 하나님께 어머니의 병이 낫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 그는 믿음을 버리고 살아가죠. 그런 그였기에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연구를 위해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읽게 되죠. 그런 그가 성경을 처음 완독한 후에 한 고백은 내가 생각하던 것과 성경은 너무 다르다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대체로 성경을 뻔한 이야기로 취급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교훈적인 이야기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까?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살펴보면서 가장 당혹했던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악을 선용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잘못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악한 사람을 사용하셨으니 이 악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가룟 유다는 공을 세운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악마저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사용된 악 자체가 선하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악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를 결코 선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도 일어납니다. 분명 악한 일인데 그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유도하시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는 희한하게도 교회가 싸우고 그 싸움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는데 오히려 두 교회가 경쟁심 때문에 더 수적으로 부흥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앗수르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앗수르의 힘과 권세를 더 강하게 하셨죠. 그러나 앗수르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절대자인 양 착각함으로써 교만해지게 됩니다. 앗수르는 주변 국가들을 자신의 탐욕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정복 대상으로 삼는가 하면 이방 우상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교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은 곧바로 앗수르를 징계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본래의 계획과 목적대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후에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교만해진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앗수르를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이걸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여기서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내었다. 내가 그에게 명령하였다. 여러분, 앗수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고 명령한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통하여 또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앗수르를 사용하셨다면 그를 고용한 하나님은 악과 손을 잡은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친 앗수르의 악행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맞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악한 앗수르를 고용한 청부 폭력업자가 되실 것입니다. 또 그렇다면 앗수르의 악행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당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악행의 궁극적인 원인자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악이 전혀 없으신 죄도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악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평소에 하나님은 강한 권능으로 악을 억제하고 계시죠. 만일 하나님께서 단 하루라도 악을 억제하시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이 정도라도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강한 권능으로 악을 억제하고 계신 까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그와 같이 악을 억제하고 계시던 손을 거두심으로 악이 활동하시도록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릇 행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잠시 앗수르의 악행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앗수르를 고용한 청부 폭력업자도 아니시며 적극적으로 악을 사용하신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악인들로 하여금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먼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악인들로 인한 모든 위기가 다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악인들에게 고난과 위기를 겪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신 것은 아닐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악을 멀리하시고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앗수르를 이렇게 비유하면서 책망하고 계시죠.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하나님은 앗수르를 도끼와 톱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끼와 톱은 그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도끼와 톱이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에 붙들려 나무를 자르거나 적당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도끼와 톱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앗수르 그 스스로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었을 때 도끼와 톱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하는 도구는 단지 앗수르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끼로 사용할 때와 톱을 사용할 때가 다르듯이 악한 일로 사용되는 도구가 있고 선한 일로 사용되는 도구가 있습니다. 앗수르는 악한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들이 행한 일은 선민을 억압하고 억누르며 괴롭게 하는 악한 일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방 나라임에도 바사왕 고레스는 선한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유다 백성을 본토로 귀환시키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돈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 선한 일로 쓰임을 받을 때가 있으며 악한 일로 쓰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악한 일이 아닌 선한 일로 사용되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큰 집에서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바울은 우리들에게 귀하게 쓰는 물건도 있고 천하게 쓰는 물건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르켜 금그릇이라고 말하지 않고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네 가지 그릇 중에 가장 천한 그릇이 질그릇일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어디서나 흔하게 구할 수 있죠. 질그릇은 다른 것에 부딪히거나 땅에 떨어지면 쉽게 깨어지는 약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보잘것없고 천한 그릇인 질그릇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분명
깨지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이 질그릇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그릇 같은 존재는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지 교만해질 수 있지요.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가치와 능력은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 때문에 생겨난 것이지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강하고 완전한가도 중요하지도 않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이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악한 도구로 사용된 것도 그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 자신이 한 말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자신감이 철철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나라들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처럼 예루살렘도 멸망시킬 수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유다보다 강한 나라도 멸망시켰는데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아수르처럼 교만해지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도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주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질그릇 같은 사람을 들어 쓰시기에 주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겸손할 뿐 아니라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시는 프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문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기도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이 쓰여진 배경이 있지요. 성 프란시스코는 중병을 앓은 후로 일생을 오직 가난한 사람들과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어느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치는 밤, 누군가가 프란시스코의 집을 방문하며 먹을 것을 구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얼굴이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지고 코가 문드러져 나간 나병 환자였습니다. 프란시스코는 그 사람을 집으로 들어오게 하여 같은 식탁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그 나병 환자에게 고름이 줄줄 흐르고 썩은 냄새가 나서 마주 앉아 같이 밥을 먹는 것이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 나병 환자가 잠자리를 요구하자 이에 허락했고 추워 죽겠으니 같은 침대에서 같이 잘 수 없겠냐고 요구하자 프란시스코는 그 나병 환자와 함께 자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몸에서 흘러내린 피고름과 진물, 썩은 악취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지만 프란시스코는 자신의 두 팔로 그를 안고 그 거지의 몸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새벽에 프란시스코는 잠자리에 일어났는데 옆자리에 함께 자던 나병 환자가 보이지 않았고 같이 잔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방 안은 깨끗했으며 냄새마저 향기로웠습니다. 그 순간 프란시스코는 거지인 나병 환자가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그 기도문이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도구가 되어야 하는지를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지만 선한 도구가 아닌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동조하시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잠시 악을 허용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도 악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들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도 선한 일을 위해 지으셨다고 말씀하셨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는 거룩한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지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소유하여 주님의 거룩하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은 뜻있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1000번째 기도 대행진 1000일이 되는 날인데 3년간의 기도가 하늘에 다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아름답게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임을 깨닫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때 그분들 모두 병상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세무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